이게 제가 거의 8년째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 너무 현물만 챙기면 너무 좀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싱글즈 배우 르다인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방 속에 있는 아이템을 01분의 Show Your Bag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방은 제가 되게 자주 들고 다니는 제 팬분들이 선물해준 키링을 이렇게 달고 다니고, 팬분들이 오늘 또 해준 이제 요 상지들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 출근하면 계속 이것만 보는 약간 루틴이 생겼고요. 모자가 있어요. 머리를 제가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모자가 있고, 아 이거는 제 이제 휴대폰인데 아이폰 15 프로고요. 홈케이스는 제가 좋아하는 뱀 모양 홈케이스. 그리고 아!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한 3, 4년째 애용하고 있는 홈포드의 타바코 바닐라라는 향수입니다. 좀 꾸준히 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자기 전에도 뿌려요. 안경인데요. 평상시에 쌩얼로 다녀가지고 이제 안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좀 귀여워요. 일본에서 산 건데 좀 이렇게 쓰면 안 되려나? 안경. 잘 어울리나요? 햇빛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재채기 같은 걸 해가지고 좀 여름에 쓰려고. 근데 좀 많이 더럽네요. 이렇게 여튼 이렇게 있긴 한데.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 지갑인데요. 제가 일본에 갔다가 지갑을 대차게 잃어버려가지고 일본에서 사온 이제 셀린 지갑입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에어팟을 한 10개를 사서 10개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친구와는 함께 할 수 없구나 를 깨닫고 줄 이어폰으로 갈아탔는데, 사실 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별로 잘 듣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걸을 때 좀 듣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잘 걷진 않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의 진짜 최애템이에요. 이게 특급핀인데 이걸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친구들 만날 때, 그러니까 격식을 좀 차릴 때, 그리고 이건 집에서 쓰는 그냥 플라스틱. 이가 하나 나갔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입니다. 파우치가 있는데요. 친구가 뉴욕 갔다가 선물해준 파우치인데 진짜 너무 애용해서 잘 쓰고 있어요. 이 파우치 똑같은 거 한 4개 받았거든요. 근데 컬러를 제가 네이비를 좋아해서 이걸 쓰는데 약이 많네요. 부스코판이라고 소화 안 될 때 먹는 약이고, 이게 진통제인데 가끔 머리 아플 때 이제 직방이어가지고 이거를 먹고요. 락토핏 이거 유산균이고, 요거는 이영애 선배님이 광고하시는 효소 질유산균. 꾸준히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립밤 두 개예요. 지금 제가 두통제 쓰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잘 때 아니면 좀 이렇게 광이 필요하다 이때 이제 좀 바르는 것 같고, 좀 격식을 차려야 할 때 좀 바르는 립밤. 이게 제가 거의 8년째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 그냥 쌩얼에 이거 하나 바르고 그냥 이거 하나 바르고 색깔핀 이거 묻던가 아니면 모자를 쓰던가 이걸 하던가 향수만 뿌리면 저의 모든 겟레디 임무가 끝납니다. 여튼 이렇게 제 애용템이고요. 그리고 립을 잘 안 바르긴 하는데 그나마 좀 바르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손등 발색 이렇게 하는 거. 일단은 파우치는 이렇게 끝이 난 것 같고요. 제 필통과 제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뭐가 부었네? 잠시만요. 아이고야. 성수동을 한 4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샀던 기억이 있는 다이어리인데 매일 쓰진 않아요. 그냥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쓰는데, 이게 내용이 욕밖에 없네요?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싱글즈와의 첫 만남. 이제 이거는 교보문고에서 산 필통인데 원래 제가 필통 하나를 되게 오래 쓰고 있었어요. 한 중학교 때부터 썼던 필통이 있는데 그 필통을 이제 엄마가 지겹다고 갖다 버리라고 해서 엄마가 버리셔가지고 좀 급하게 산 저의 그래서 이거 약간 수술이 좀 수술이라 그러나요? 좀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귀여워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현금을 조금 넣어다녀요. 발렛비를 내야 하거나 펀치기계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그런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방 안에 돈을 넣으면 돈이 잘 들어온대요. 엄마가 꼭 5만원짜리를 넣고 다니라고 했는데 5만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만원짜리 두 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향수가 진짜 오래됐어요. 아 아니네! 이게 제일 오래됐는데 둘 다 오래 썼는데 향수는 거의 한 5년 동안 이것만 쓴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진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써서 지금까지 리뉴얼이 한 5번 됐는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이 정도. 일단 지갑이랑요. 그다음 휴대폰. 너무 현물만 챙기면 너무 좀 그럴까요? 차키? 하고 하나만 더 안 돼. 그럼 향수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갖고 갈 것 같아요. 제 나이가 25이고 이제 제 팬들이 아직 어리지만 이제 천천히 나이가 먹어갈 텐데 그럴 때일수록 약간 이런 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먹으면 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좀 사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리다인의 Share Your Bag 인터뷰였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싱글즈랑 함께 처음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또 더 좋은 활동으로 찾아뵐 테니까 저 배우 리다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